네. 실제로 예. 공연계 유재석 아, 님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난다. 야, 실제로. 네, 드디어 처음 뵙네요. 드디어. 아, 그, 아 예. 네. 실제로는 오늘 처음 뵙거든요. 양 산맥이 만난 거네요. 예. 아, 그리고 아,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계 유재석이라고 불러도 되는 게 예. 최근 세 달 동안 드라마. 작품을 새 작품이나 아, 오네어가 됐었다고 합니다. 진짜 석세 달 동안 새 작품이면 이거 러브콜 엄청 받으시나 봐요. 아니 그냥 열심히 합니다. 들어오는 걸 다 하고요. 저는 열심히 이제 계속 우리 회사에 그냥 텀 있으면 다 잡아도 괜찮아요. 야, 말을 해서 아, 네네네. 지금 현재는 뭐 드라마 하나, 뮤지컬 하나, 영화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야, 근데 연극할 수 있을 때 네. 진짜 뭐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네. 연극할 때 고층 건물에 유리 닦기도 하셨다고. 아 정말? 아 진짜요? 아니 연극판 연극 배우들 다 비슷할 테지만 성철이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제 좀 생활들이 이제 연극만 가지고는 힘들죠. 그래서 좀 애 키우는 입장에서 좀 고소득 알바를 하려고 좀 특이한 걸 했죠. 고소득이에요, 그거는? 네, 비교적 많이 주겠죠. 아니, 위험하니까. 얼마나 위험하니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몇 층까지 딱 가보셨습니까? 한 55층. 나 지금 소름돋다. 55층. 55층. 예전에 그 네, 네. 63빌딩에서 한번 박명수 씨가 그 내려가서 63빌딩 닦았잖아요. 네. 진짜? 그,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해가지고. 그거 안 어지러워요? 바람 불면 좀 흔들리는데 이게 안전장치 메고 있어서 이렇게 소리가 좀 약간 공포스럽긴 한데 아, 너무 무섭던데. 근데 사실 그 일할 때 좀 이렇게 애로사항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 다 보고 있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오히려 계속 그 안이 신경 쓰이지. 이렇게 아,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그게 신경이 쓰여.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와, 근데 그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대단하시다. 알고 근데 알바가 되게 그 일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아니, 어떤 알바 또 좀 특이한 알바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 일용직 종류 중에서 전기하고 목수 빼고는 다 해봤어요. 야, 저희 아버지가 짐을 포하셨기 때문에 도배부터 시작을 했는데. 야, 도배도 할 줄 아세요? 네, 도배에서 페인트 갔다가 카페트하고. 야. 근데 얼마나 와, 이제 생계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수다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 그래 진짜. 안테나의 전파가 방사되기 위해선 전누가 필요합니다. 중재는 산장 위에 있다. 예. 아니 뭐 절로 나오는데요, 뭐. 예. 아니 근데 진짜